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실감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이 어제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국가다. 고강도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국가다. 자, 타운홀 미팅하는 장면 사진까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손을 잡으라는 변진섭 노래도 있지 않느냐.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다. 한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콜 수수료 콜 몰아주기.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재미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그런 게 있다. 이 돈을 처음에는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경쟁자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물량을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다. 이게 약탈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재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카카오 택시 행태, 이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그 자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시민이 고금리, 대출 장벽, 영업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5대 시중은행 특히.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수십조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게 은행이죠.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혁신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뭐 개발했다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횡재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거둬들이는 이자 장사. 그러한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대통령이 아주 고강도로 꼬집은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하네요. 기업 대출보다 가계,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더 적다. 기업이 오히려 부도가 더 높다. 그런데, 그리고 대출 채권이 소상공인들이 훨씬 안정적인데, 이자는 정반대로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대선 출마 결심한 곳에서 모든 건제 책임이다. 이런 것도 대통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심을 챙기겠다. 제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걸 마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다든지 또는 뭐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다든지. 이 민생이 있는 현장에서 하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는데요. 기존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예산 재배치에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합니다.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운동을 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서 결론은 제 탓입니다. 그래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정부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그런 아주 환골탈태하는 그런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서민들은 한마디로 모든 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지금 그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호소하는 것이 은행 이자, 그 다음에 식비입니다. 아, 요즘 여름은 식당 가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식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민생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중앙일보. 은행 카카오 갑질. 대통령이 꼭 제재하겠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꼭 제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운 변한 모습 앞으로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